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엔캠 살펴볼 텐데, 전고점 라인 물량을 소화하는 이러한 과정 안에서 한 차례 돌아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전일 21선 터치 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금일 또다시 하락폭을 키워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실망감이 배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오늘의 하락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중동 리스크, 돌발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난 부분이죠. 자,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동성 우리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방에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자,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무분별한 대응 자제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히려 이 공간에 계신 주주님들, 자, 21선 터치하는 이 시점에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자, 이 구간 안에서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더욱더 크게 자,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챙겨야 자, 내 수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자리, 그리고 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대응했다라고 한다면, 자, 얼마나 더큰 수익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39만 원이 부근에서 비중 축소라도 해놨으면, 오히려 이런 자리가 왔을 때 기분 좋게 자,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시는 분들께는 자, 실시간 정보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자, 대응에 대한 부분까지 프로젝트 방에서 모두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아직까지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영상 말미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구간이었죠. 29만 원에서 30만 원이 라인은 지켜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자, 왜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MSCI 편입 조건에 있어서 일정 시가총액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기준이 현재 5.5조 원에서 자, 6조 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주가로 환산을 했을 때, 자, 30만 원 부근에서 지켜줘야 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만큼, 굳이 세력들 입장에서 주가를 추가로 급락시키면서 MSCI 편입을 실패하게 만들 이유 전혀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엑시트하는, 자, 이러한 전략 사용할 겁니다. 자, 대여 변수가 발생을 하든 말든 간에, 자, 이 부분 세력들의 의도대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또 삼성증권에서 MSCI 편입 관련해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죠. 자, 어제 유안타 증권에서 자, 예상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삼성 애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MSCI 편입 가능성 확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MSCI 편입 요건에서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엔캠 이세 종목 모두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요. 최근에 강화된 MSCI 극단적 가격 상승, 자, 가격 상승, 자, 이 요건을 적용을 하더라도, 자, 이세 종목은 탈락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 MSCI 편입, 자, 기정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MSCI를 추종하는 자금들, 액티브 자금이 선제적으로 유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 편입일에 맞춰서 패시브 자금, 그리고 인덱스 자금이 유입이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EWI라고 하는 MSCI 간접 자본, 그리고 FTS라고 하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외국계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한번 이번에 보여줬던 고가, 자, 39만 4,500원, 자, 이 구간을 돌파 시도하는 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수급적인 요인을 체크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락하는 이 구간 안에서 어디 창구에서 가당하는 물량을 사고 팔았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자, 의도적으로 하락 변동성을 만드는 신한 창구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반면에, 자, UBS 증권, JP모건, 그리고 모건스탠리, CLS 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주가를 꽉 쥐고 흔드는 외인 세력들이 의도적 적인 변동성을 만들면서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액티브 자금, 자, MSCI를 추종하는 액티브 자금들이 선제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구별로 체크를 해봤을 때 UBS 증권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하락하는 이 구간 안에서 자, 대량으로 물량이 매집
판 이후에 4월 초 급등하는 이 구간 안에서도 물량 이탈이 전혀 없다가 자 추가적으로 하락을 제한하는 용도로서 자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급등 초입 구간에서 일부 물량 이탈이 있긴 했지만 자 이 구간 상승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창구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자 보시면 4월 3일 상한가에 가까운 이 급등하는 흐름 안에서 자 30만 원대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자 물론 물량 이탈이 조금은 있긴 했어요. 근데 자 이 물량 대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39만 4,500원. 자 이 구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가를 보고 물량을 끌고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긴 했더라도 여러분들께 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하락폭은 제한되는 움직임 그리고 상방으로는 크게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대응입니다 대응 자 지난번처럼 이렇게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최소한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요청하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께 자 대응 신호 이렇게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자 이 3월 27일 자 이 자리에서 저점 신호가 발생을 했고 단기 대응 자 22만 원 이탈 시에 풀 매수하셔라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자 제가 강조드렸던 구간 자 30만 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자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자 비중 축소 후에 재진입 전략을 가져가자. 자 이렇게 대응을 드렸죠. 자 나도 대응 신호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4903-4619 자 개인 번호거든요.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자 엔캠이라고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대응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문자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청하셨는데 문자가 안 왔다. 자 이러신 분들은 누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면 꼭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대응 신호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크를 했을 때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 자 엔캠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1A로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죠. 항상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내기 위한 이런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제가 대응 신호도 보내드려 볼 거지만 자 그 전에 앞서서 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제가 세력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평단가를 어디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동성 안에서 1차, 2차 어디 구간에서 대응을 해가야 되는지 목표가는 또 어디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가져왔으니까 자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대비적인 내용들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고요.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단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했습니다. 그 후에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전문 풀업 트레이더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1차, 2차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도 넘습니다. 20페이지도 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딱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지금 보이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보시기 어렵다 하시면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께 제가 이 대응 전략 파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파일 보내드리려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셨다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위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7번 자 숫자 7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바로 이 파일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 번호로 7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대응 파일 드리니까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기 마감을 했고요. 2기 시작을 합니다. 선착순으로 300분만 받고 진행을 할 건데 자, 빠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투자명가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 반에서는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종목 추천을 드리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10년 이상의 프랍 트레이더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기에 성과 달성을 하고 끝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100만원, 500만원 투자금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드리겠다. 뭐 10배. 자, 그리고 자 20배 이렇게 수익을 드리겠다. 이건 아니고요. 최소한 이 방 안에서 계좌 수익 50% 혹은 뭐 10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갈 거다. 자,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달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 1기 포트를 보여드려보면 자, 1월 5일이었죠. 처음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던 신성델타테크 자, 132% 수익 완료했고요. 자, 제주반도체 43% 그리고 메드팩도 35% 엔캠 85% 그리고 2월 14일에 추천을 드렸던 알테오젠 자, 118% 수익 완료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케어를 해드렸었는데 자, 요청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문자 신호까지 보내드렸었어요. 자, 말로만 수익 났다라는 게 아니라 자,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수익금을 보시면 크지가 않아요. 100% 이상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157만 원의 수익금 가져가신 부분 확인이 되시죠? 자, 이런 것처럼 투자금 크신 분들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자,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 공간에 참여하셔서 수익률 가져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종목은 안 주시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물론 단타도 이 안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수익 관점에서 종목들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했을 때 자, 빠르게 계좌를 불려 나갈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최소 두 자릿수에서 많게는 10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추천드린 종목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재료와 자, 이슈를 선점을 한 다음에 재료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진입 한 종목들이죠. 그리고 전부 다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자, 결국에는 트렌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미리 진입을 하면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추가로 재료와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을 때 단기 급등이 나오거나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공간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번호 나와있죠. 010-4903-4619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써서 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드리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4%, 5%, 9% 손절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락 추세에서 바닥권을 잡고 돌리는 이런 흐름 안에서 자 종목 추천이 나가는데 예상했던 바닥권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손절이 나오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바닥권만 잘 잡아놓는다라고 한다면 자, 알테오젠처럼 2, 3주 만에 100%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매수매도 손절 라인까지 전부 다 잡아드릴 겁니다. 자,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모바일 화면으로 봤을 때 자, 더보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를 남겨놨어요. 자, 주식투자명가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 자, 보이시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유료 아닙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만큼 입장하시는 분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세요. 자, 입장 방법은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비공개 채널로 되어 있고요. 채널 입장 요청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대기해 주신 다음에 영상 상단 위에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010-4903-4619 자, 구독이라고 딱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 영상을 보고 신청을 해 주신 분이구나 제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승인 버튼 눌러 드릴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선착순으로 300분만
300분만 받고 마감을 할 테니까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010-4903-4619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참여하셔서 도움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